서핑하다가 좋은 책이 하나 있었어. 이 책으로 블록체인 기초 과정을 기초 강좌를 에피소드를 몇 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굉장히 책이 작아요. 이게 몇 페이지짜리냐 하니까 51페이지짜리 책입니다. 제목 자체도 이미 더미즈가 들어가 있으면 아쉽구나. 쉬운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책 제목은 블록체인 포 더미즈, IBM에서 작성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대략 살펴봤는데 일단 초보자들에게 좋아요. 초보자에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하면 좀 곤란하고 그래도 엔지니어링적인 기초가 좀 있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책입니다. 짧고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. 정말 간략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뽑으면은 에피소드 뭐 한 10개 정도 남짓이면 되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. 또 하이플레저도 다루고 있더라고요. 얘기해 보니까 하이플레저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2세대 블록체인,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술을 정리한 게 하이플레저입니다. 하이플레저 자체는 새로운 기술은 없어요. 어쨌거나 요걸 이 책이 보니까 딱 기초 초보자들에게 아주 딱 맞춤한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. 물론 저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제가 강의 떠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